여러분, 일어났는데요. 밖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는 그쳤는데, 그냥 거의 이거 파도 수준인데? 아, 힘들어. 오늘 말고기 먹을 거예요. 해산물도 먹을 거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요런 메뉴들이 있고요. 네, 아줌마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많이 잡았어요. 나고요. 이게 갈치조림, 이게 전복 해물 뚝배기, 그다음에 전복죽, 그다음에 생선. 잘 먹겠습니다. 그냥 비계탕 먹어요. 맛있다. 전복. 죽도 맛있다. 너무 배불러서 먹지 마. 저희 오늘 바빠요. 이것저것 먹을 다녀. 맛은 바다 향이 가득한 형제 취향은 아닌가 봐요. 약간 게장인데 좀 비린 게장에 고추장 비빔밥 느낌? 근데 갈치조림은 맛있다. 특이하게 무가 아니라 감자가 있어요. 무야. 아, 진짜? 무야. 아, 그래? 감, 내 건 감자인데? 무죠? 아, 무도 있대. 어, 너도 감자네? 응. 근데 어제 맛있겠다. 나는 뭔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조금 힘들어. 나 운동. 이렇게 다 먹고 저는 2차도 또 먹으러 가요. 이제 말고기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마우돈이라는 집이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뭘 이 집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회사랑님의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나왔어? 고추가 육사시미, 육회, 갈비찜, 구이, 말곰탕 이렇게 있어. 근데 단품 시키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아. 육사시미랑 엑기스 하나씩. 사시미. 기름장에 콕콕 찍어서. 그냥 호랑 콕콕이야. 소고기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생강보다는 더 쫄깃한데. 이거는 육회. 근데 난 사시미 같은 맛. 없네 이런 게 없어. 지금 반찬을 나왔는데 장조림? 소가 아니야. 응, 장조림 있네. 나 빨리 말구이 먹어보고 싶어. 나도. 미디움은 말구이 미디움 레어고 나발이고. 말고기는 생먹는 게 더 맛있다고. 아, 그래요? 손님들 잘 구우면 구이가 맛있는데. 네. 손님들 거의 구이를 못 구워. 이게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이건 센 불에 구워갖고 계속 구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없어. 땡기도 많이. 육회는 막 양념이 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마늘 조그맣고 참기름 조금, 소금 조금, 배도 다 들어있어. 이게 소가 나왔습니다. 약간 차돌박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마블링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 지방층이 많아요. 엄청 진해. 나 스프 같아요, 스프. 소고기처럼 살짝만 익혀서 먹는 거예요. 약간 사슬박이 느낌이야. 나도 제일 싫어.
뭔가 조금만 더 익히면 질겨져서 불 조금 중불로 해서 달궈지면은 한번 올리고 뒤집어가지고 불 끄는 게 낫겠지. 자, 확실히 겉면만 살짝 익힌 게 맛있어요. 두 번째 리필 시켰는데 이쪽은 아까 먹었던 거고 이쪽은 차돌이래요. 차돌. 차돌은 진짜 버섯 맛이 나요. 식감이 버섯 같아. 완전 한약 냄새. 건강해지는 맛. 살 안 찌는 맛. 일단 말고기의 요리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메리트가 저렴한 가격에 말고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하고, 그다음에 그게 리필이 무한리필. 엄청 시켰어요. 이거는 아시죠? 저번에 제가 먹방 찍은 거. 그 치즈케이크. 이것도 치즈케이크. 이거는 오레오. 이거는 롤. 다크아즈 마카롱. 저는 치즈케이크 제일 좋아요. 초코 롤. 돼지바 마카롱. 우리 회포장하러 왔어요. 이게 철입니다. 대동, 수당돔, 호박돔, 그다음에 굴돔, 호남돔. 우와. 얘 잡아먹을 거예요. 약간 살이 삼치 색깔로. 이제 저희는 회를 먹을 거예요. 이건 치즈예요. 이건 도시락인데요. 김유희가 사왔어요. 치즈 맛있겠죠. 역시 방도 약간 연어에서 약간 조금 쫀득한 버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늘 내 스타일 아닌 게 많네. 말고기 구이 빼고. 구이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많이 즐기더라. 말 사시면 맛있다. 응. 난 사시미가 됐어요. 나 사시미가 제일 좋았어. 오늘은 스케줄 끝. 여기까지. 저희는 편하게. 제주도야 안녕. 저는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집 가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빨만 닦고 바로 나왔어요. 빨리 집 가서 푹 자고 싶어요. 저희는 공항에 있는 음식점에 왔어요. 저는 몸국 시켰어요. 몸국.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모자반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끓인 국이래요. 할 뜨거. 맛은 약간 해조류랑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섞어놓은 미역국이랑 짬뽕에 넣나? 국물이 되게 걸쭉해. 어제 먹었던 말고기 곰탕. 딴딴딴. 서울 도착. 주도야 재밌었다. 나는 간다. 집에서 잘 거다. 제가 갈 거고 먹기만 했던 제주도 여행이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먹기만 했지만 너무 행복했던 제주 여행이었습니다. 진짜 살 찌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 너무 춥네요.
누가 있네요. 어, 뭐 에스키모인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너무 쌀쌀해요. 그쵸. 네, 여러분. 저 이제 집 가서 잘 거예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